안녕하세요. 박보문의 소리길 우리 봉은국 합시단 여러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류 열풍 그러면 이제 낯설은 말이 아닙니다. 네. 그죠? 외국에 나가도 그 특히 한류의 그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 K-POP 네. 또 우리 음식 네, 요새는 또 패션까지 아. 네. 그런데 고마운 게 요새는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한류 음악은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전통음악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이 시작이 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전통음악으로 전승보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국악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와서 네. 함께 하면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게 하나의 문화를 전통 문화를 현대화시켜서 세계 사람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보람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화 씨 어때요? 요새 근래에 판소리 쪽이 아주 뜨고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가요를 부르려면 판소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가요계에서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진출을 하셔가지고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지금 갖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위에서도 판소리, 느끼죠? 네. 판소리 네.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지신 것 같고 네. 되게 발성을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것부터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4시간, 5시간씩 그냥 혼자서 쉬지 않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지구력이나 그렇게 부르려면 뭐 심도 있어야 되고 목소리, 네. 목소리도 돼야 되고 네.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음악적으로. 네, 네. 혼자 연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게 숙달이 됐기 때문에 이 트로트를 부를 때 네. 다른 가수들보다는 그 힘이 있고 그렇죠. 목소리도 쨍쨍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전통이 네.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가요를 부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소리와 같은 네. 그런 음악을 기초를 갖춰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겠죠? 네. 예. 그래서 누굽니까? 그 이날치 밴드라고 그러던가? 그 이날치 네. 밴드 나도 그거 보고 참 재밌게 봤는데 네. 네. 그 봄 내려온다? 네. 그게 원래 수공가에 네. 서 있는 거죠? 수공가의 한 대목인데 예. 요즘에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음악적으로 저도 작곡가니까 분석을 해보면 판소리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고 네. 리듬을 단순하게 아. 그게 원래 언머리 장단인데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음악을 소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네. 그 판소리를 그대로 부르면서 리듬을 좀 바꿔가지고 네. 현대적으로 이렇게 편곡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댄스, 몸짓, 춤을 다 네. 집어넣고 네. 하니까 와 이건 뭐 젊은이들도 다 좋아하고 외국 사람도 더욱 한국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춘향가의 쑥대머리. 그렇죠. 쑥대머리 정말 유명한 대목이잖아요. 네. 그것도 네. 편곡을 해가지고 뭐 국악 버전이다. 네. 뭐 그렇죠. 대중음악 버전이다 그래가지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그전부터 안숙성 면창도 그런 그 판소리 대목에서 네. 밴드들하고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이날치 밴드처럼 이런 그 팀들이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경서도 민요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판소리뿐만 아니라 민요 쪽에서도 네. 네, 그래 네. 있어요. 특히 경기 민요 창자인 이희문 씨가 민요를 중심으로 댄스와 또 이렇게 밴드와 같이 현대적으로 음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거 봤어요. 그 나는 그 도올 선생이 특강을 하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 중간에 그 민요를 네. 뭐 이렇게 이상한 모자를 쓰고 가발도 쓰고 네. 네, 나 깜짝 놀랐어요. 네. 복장이 아니 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단 노래도 노래지만 그러한 그 볼거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춤도 굉장히 익살스럽게 춰요. 맞아요. 춤을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뭐 새로 작곡된 곡이냐면 그렇지가 않아.
그냥 있는 민요예요. 네, 맞아요. 전통 민요를 그렇게 춤과 함께 재미난 의상과 이렇게 더불어서 변화해서 하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류를 타고 외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께서 작곡하신 배띠어라라는 곡도 경기민요를 모태로 해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끝난 미스트롯2에서 가수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더 히트를 쳤는데 맞아요. 정말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이게 민요를 토대로 한 이런 곡이 다시 탄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앞으로 이런 국악을 바탕으로 한 곡들이 많이 불려져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진 한국 대중음악이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보다도 내가 반가운데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느냐고 한 40여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전통음악은 전통음악대로 보존하고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음악들을 자꾸 개발해서 음악이라는 게 생활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연주 안 하고 그대로 가만 보관해 놓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를 닮은 조상을 닮은 새로운 음악이 탄생을 해서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세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바람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곡을 나름대로 작곡을 했는데 그 배띠어라도 오래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홍승희 씨가 직접 부르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작곡자 밝히지도 않고 작곡자 미상 이러고 뭐 전국에서 내가 한 그 관현악곡 같은 거나 모든 곡들이 그렇게 많이 연주되는데 이 보급 차원에서 제가 뭐 크게 그 문제 삼지는 않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런 방송을 보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PD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잘 됐네요. 앞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잘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곡들 좀 많이 대중들이 관심 갖는 곡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날치 밴드가 불렀던 아까 소개해드렸던 봄 내려온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뭐 누구보다도 우리 이화 씨가 직접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판소리에서 봄 내려온다는 이게 수군가에 나오는 대목 아니에요? 맞죠? 네, 수군가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많이들 불러요. 조금 유명한 대목이기도 한데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볼까요? 좋죠. 네, 그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뭐 길짐승, 날짐승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모여서 상자 다툼을 합니다. 맞아요. 누가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범, 그러니까 호랑이죠. 이 호랑이가 산군으로서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막 으스대면서 굉장히 신나하면서 내려와서 등장하는 그 맞아요. 대목이 바로 범 내려온다입니다. 그래요. 이 수군가에서 이제 거북이가 간구하러 딱 나와서 육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막 모여들거든. 모여서 몰아나봤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내가 상자에 앉아야 된다. 또 내가 앉아야 된다 그러는데 토끼가 거기 끌려가죠. 역사를 보니까 토끼는 달에서 방아를 쥐었잖아요. 달에서.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게 갑자기 그 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니다. 산중의 왕은 나다. 그리고 어흥 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범이 내려오는 대목. 그 대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대목을 수군가의 범 내려온다를 그대로 판소리 그대로 조금 들어보시고 이 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날치 밴드가 부른 범 내려온다를 연속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화 씨가 자 수군가의 범 내려온다 갑니다. 어이.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창립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나 넘고 뒤에 머리를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엉금벙금 내려온다. 향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차르르르르르 흩으며 주홍잎 쩍 벌리고 어리렁 오는 소리 태산이 무너지고 땅이 뚝
꺼진한 듯 잘해 정신없어 목구름 추리고 가만히 엎적었다. 네. 자, 성지윤 씨, 이 장단이 언머리예요, 그죠? 네. 언머리는 쩔뚝쩔뚝하잖아요. 네. 예, 삼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삼 플러스 이 이렇게 쩔뚝쩔뚝하는데 이 독특한 언머리에 부른 판소리예요, 그죠? 이 리듬이 4비트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죠? 네. 자, 요 바뀌는 리듬을 우리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자, 언머리 장단이 어떻게 바뀌었냐? 노래도 조금 멜로디는 바뀌었지만은 네. 그대로 판소리인데 장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네네. 자, 그 봄 내려온다 이 날치 밴드의 편곡된 리듬을 좀 들려줄래? 네. 에이, 업. 네, 요겁니다. 계속 요 단순한 리듬이 계속 반복되면서 네, 맞아요. 거기에 춤추면서 노래를 판소리풍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수천 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판소리 네, 대목마다, 네, 네. 그죠? 이렇게 네. 조금 바꿨는데도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의 네. 새로운 곡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치 밴드처럼이야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여건에서 춤도 네. 추고 그래야 네. 되는데 좀 출출 사람도 없고 음악만 이렇게 우리 비교해서 소개해드리는 뜻에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날치 밴드가 네. 부른 봄 내려온다를 제가 흉내만 조금 내볼게요. 네, 흉내를 내는데 그래도 앉아서 조금 이렇게 좀 털어야 좀 털겠습니다. 네. 아니면 우리 홍승희 씨가 좀 이렇게 하든지 아, 네. 성지윤 씨가 네. 드럼 치면서 좀 이렇게 흔들든지 좀 뭔가 이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네. 자 이날치 밴드의 봄 내려온다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에이 업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점 벌리고 머리렁 어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잘해 정신없이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엎적었다. 네, 아이고 어려운 노래인데 잘하시네요. 너무 좋네요. 엄머리 오박장단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박으로 바꿔서 하려니까 네. 헷갈리죠. 네, 많이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게 익숙되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머리가 원래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런데 판소리 하신 분들이니까 엄머리에 잘 맞추지만 엄머리는 이게 똥똑궁궁딱 네. 이게 쭉쭉쭉복해가지고 못 맞춰요. 막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데 이건 4비트니까 근데 이제 판소리 풍의 그게 저 이렇게 싱거페이션트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네. 좀 어디가 첫 박자인지 네. 잘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네. 힘들 것 같아요. 리듬 타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네. 네.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 4비트 뭐 놓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부터 장단을 잡혀놓고 논다 그랬잖아요. 네. 노래하는 네. 사람들은 자 원래 안숙선 선생님도 내가 먼저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셨다고 네. 그랬어요. 오래됐죠? 네. 그 벌써 밴드하고 김덕 선생님 네, 김덕 같이 그 뭐예요 저 흥보가 중에서 박 타는 대목에 네, 네. 예, 이제 박에서 막 네. 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붙고 돌아서 돌아보면 돌아간다. 나는 그게 지금도 안 돼. 아무리 어려워요. 소리 큰도 어려워요. 굉장히 빠르죠. 네. 휘몰이 장단에 그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랩처럼 네. 이 국악의 랩이다. 그래서 조금만 해줍실래? 떨어붙고 돌아보면 돌아.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덜어붙고 나면 도로수부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가살이 도로가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에 그 흥보가 기가 막혀라는 가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런 풍이라고 그게 네. 바로 이렇게 독특한 데를 그 뽑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변경시켜도 네. 이렇게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소리를 감상할 때는 그냥 판소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은 지루하잖아. 어떤 네. 면에서. 그렇죠.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쭉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대목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대중화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네. 자, 이게 경기민요풍으로 된 이제 곡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꼭 뭐 판소리풍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아까 말씀했던 배띄어라라는 곡을 1990년 초에 김혜란 선생님이 경기민요 대가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한국일보의 구이서 선생님 그때 기자로 계셨어요. 근데 시를 잘 쓰세요. 그런데 작사를 받아왔으니 이 곡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배띄어라 곡을 쓰고 그 다음에 돌림타령이라는 곡을 써서 그때 LP 판, 레코드판 취입까지 시켜드렸어요. 오, 네,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민요 쪽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민요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김성녀 선생이 내가 이걸 조금 가요풍으로 조금 신민요풍으로 부르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걸 원하는데 그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김성녀 선생이 이제 배띄어라 하면서 이 좀 신민요풍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많이 불렀죠. 와, 경기민요 또 소도민요 판소리 하는 분 모든 소리꾼들이 많이 부른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배띄어라 같아요. 근데 이 곡을 TV에서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곡자를 밝히지 않고 노래를 많이 부르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저작권료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이 국악을 대중화시켜서 이렇게 생활 속으로 보급을 하려고 그 운동 차원에서 이 곡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는 걸로 그걸로 만족했는데 이젠 뭐 저한테 작곡 공부한 제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곡자도 제대로 TV에서도 밝혀주고 이걸 그 홍지윤 씨든가요? 네. 요번에 TV 조선 내서 뭐 이걸 불러서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뭐 3차 예선에 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네. 저는 그때 그걸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그 PD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다 넣어주고 재방송도 꼭 좀 보십시오. 이제 이래서 봤는데 잘 부르더라고요. 잘 불러요. 그래서 거긴 판소리 전공인데 이 노래를 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제가 작곡을 할 때 오늘 이제 전통 음악과 그것이 변형돼서 새로 만들어진 것을 비교하는 시간 아니에요? 네. 이 배띄어라는 원래 경기민요 중에서 이별가라는 게 있어요. 홍승희 씨 잘 알잖아요. 네, 이별이야. 네. 이별이야 하고 느리하잖아요 거기. 네. 그 대목을 참 내가 좋아해요. 근데 이걸 이별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 슬프게 하는 거라고 이걸 배띄어라 다르죠. 네. 다른데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이별과 같은 기분을 가지고 앞에 배띄어라 인트로를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홍승희 씨가 이별과 앞 대목을 조금만 해줘 노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진짜 배띄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멋스러운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경기창 하시는 분들도 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네. 힘들고 네. 그 기교도 그렇고 또 힘도 들고 그런데 네. 참 멋스러운 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민요 중에 한 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앞에 늘이 나오는 배띠어라 이런 분위기로 곡을 써서 네. 앞에 시작을 그렇게 하고 뒤에가 빠른 템포로 이게 좀 이렇게 바꿔서 곡을 쓰면 새로운 민요가 되겠다 이런 풍에 그래가지고 작곡을 한 게 배띠어라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작곡한 배띠어라를 제대로 한번 네. 우리 홍승희 씨가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번에 이 곡이 홍승희 씨가 다시 음반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음반 낸 음악을 네.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신 홍승희 씨의 배띠어라가 이제 곧 USB로 만들어져서 네. 곧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곡이 원래 곡입니다. 제가 직접 작곡하고 편곡 직접 하고 네. 홍승희 씨가 이제 네. 제대로 된 걸 처음 부른 거예요. 네, 그죠? 아, 너무 떨렸어요. 옛날에는 국악 버전으로 해서 네. 김혜란 선생이 불렀고 또 김성녀 선생이 불렀고 네. 이번에는 좀 서양악기까지 섞어서 네. 합창까지 넣어서 우리 홍승희 씨가 불렀는데 좀 이 앞에 나와서 추면서 같이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그 자리에 서서 부르니까 좀 신이 들난 것 같아요. 조금 답답했지만 네, 그래서 네. 앞에 부분은 목자랑 할 수 있게끔 이별가처럼 네. 배띠어라는 목자랑하고 네. 그 뒤에는 빠른 템포에 춤과 함께 이렇게 추면 흥겹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요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제 판소리 대목으로 넘어가죠. 자, 판소리 대목 중에 쑥대머리. 네. 네, 이 쑥대머리 우리 이희화 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쑥대머리 정말 유명한 대목이죠.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해서 옥에 갇히죠. 그렇죠. 그래서 옥 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대목입니다. 네. 이 춘향가에서는요 가장 논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옥중가, 옥중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네. 판소리를 전공 안 하신 분들이 네.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토막소리라고 그러죠? 네. 쑥대머리 그래가지고 요 대목을 네. 뭐 끝까지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앞부분이라도 네. 이 쑥대머리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국악계에서도 판소리계에서도 네.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네. 이 곡을 조금 편곡을 해서 또 박자도 바꾸고 네. 반주를 붙여서 국악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 쑥대머리 오리지널 판소리 오리지널. 그 대목을 우리 성지은 고수 북에 맞춰서 한번 잠깐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악 버전으로 가요풍으로 만들어진 쑥대머리를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쑥대머리 귀신 형용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계속 그냥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맞아요, 네, 우리 이게 이제 이 쑥대머리가 어떻게 또 변화됐나 이걸 비교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 네. 미안합니다. 더 부르고 싶은데 난 더 듣고 싶은데 입 그치? 떼려다가 네. 말았어요. 자 여기서 이 대목을 바로 네. 이 대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자. 생각나는 것은 이뿐이라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했어 그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궁 항아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빛이 고져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호전몽을 어이 꿀 수 있나 무덤 앞에 섬난돌은 망보석이 될까
잔자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지고 쑥된 머리 네, 이화시 쑥대머리, 판소리의 쑥대머리도 좋지만 새롭게 만든 쑥대머리도 아주 좋네요. 네. 근데 양쪽의 노래를 다 잘해. 한쪽만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지총 씨가 작곡을 했다고요? 네. 네, 앞에 쑥대머리 하는 데만 딱 테마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작곡을 한 건데 네. 아주 곡 잘 했어요, 작곡이. 네네. 이런 식으로 곡을 쓴다면은 네, 앞으로 아마 우리 전통 판소리나 이런 민요나 이런 데서도 좋은 자료로 많은 곡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뭐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다 보면 시간이 가는데요. 네. 저희가 결국은 이렇게 비교해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참불가도 작곡이 좀 됐으면 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민요 스타일의 작곡된 참불가를 다 소개를 못 드리는데 경기 민요풍으로 이렇게 작곡된 끝으로 산사의 봄.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봄 되고 그러니까 네. 이 산사의 봄을 우리 이유와 홍승이 두 분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시간을 맺을까 해요. 네. 결국은 이렇게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음악이 창출되고 우리 불교 음악도 전통 불교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금의 우리 참불가가 탄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저희 소리꾼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그 순서로 산사의 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간 회향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차오르고